소은 배고파? 전쟁에 져서 이스라엘이 졌어. 블레셋한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 이제 우리가 성막 있던 자리로 갈 거야. 준일이 뭐라고? 아, 그 실로랑 실로암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뭐 유래가 같나 해서요. 아, 실로는 아까 내가 샬바라 그랬잖아, 그지? 실로암은 이게 한글로는 실로, 실로암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실로악이야, 실로악. 실로악. 실로악이라는 거는 보내다 이런 거야, 보내다. 그래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러잖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야. 누가 불에 탔어? 뭐가? 어떤 사람? 전쟁이 나서 해막이 불에 탄 거야. 어? 이거는 뭐 그냥 시인 것 같은데? 베인 실로래 베인 쉐켐이니까 실로하고 세겜 사이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세겜이니까 그거에 대한 시 노래가 어디서 들리네? 아, 난 또 여기서 노래 이 노래가 들리네. 우리가 쓰니까 노래가 들리나 했네. 이제 가나안 시대의 그 벽이야, 시티월. 저기 빨간색으로 된 게 그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여기 자리가 가나안 시대의 이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고 여기가 성막이 있던 곳이래. 봄아,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성막이 있던 이 자리네. 여기가 다예요? 요만큼 되겠지? 왜냐면 성막이 모형 자체가 100규빗, 50규빗이니까. 50규빗이면 얼마예요? 아까 150m, 25m라고 했어요. 25m, 50m. 왜냐면 1규빗이 45cm 정도가 되거든. 100규빗이면 얼마야? 누가 불에 탔다고 아빠가 얘기했어? 45cm요? 어? 45cm? 1규빗이 45cm. 아, 100규빗이면? 그러면 45m. 네, 50m 되네. 50m, 25m 정도 되는 거지. 여기는 이제 트필라 리 메코마 뮤시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막에 회막을 위한 기도라고 돼 있는데 무슨 기도가 돼 있는지 볼까? 아나 멜렉 말레라 카밈 히네니베 알리티 하이옴 레메 코모시엘 미시카나일로. 실로에 있는 곳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히트팔라 칸나 에셰트 엘가나 보 히트팔라. 여기에서 한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네마르 바타캄 봄 칸나 아카레요 오클라비 실로. 실로에서 먹고 베 아카레이 셔타 마시고 베 엘리아 코엔 예쉐발 키세.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 아람에 주자타 엘칼 아도나이 그 이 성막 입구에 앉아 있을 때 베히 마라트 냐페시 매우 이 쓰디슨 고통으로 베티트 팔릴 알 아두나이 우 바코 티브케 울며 기도했습니다. 베타로 네레 네델 바토마라 아두나이 츠바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임라 라우 디르에 바 아니 오니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아마테카 당신의 종의 여정의 고통을 보십시오. 우 스카르타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벨로 투시카게타 아마테카 당신의 종을 잊지 마시고 벤 나타타 라마테카제라 나에게 아나심 사람의 씨 그러니까 잉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거지. 우 나타티 라도나이 콜 예미 하야프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생명 모든 그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 모라로 야 알레 알로쇼 그
이 머리 그 머리를 하나님 이 이제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도하여 주십시오. 우 레만 코타 베츠타 베트필라 쉐 자카르타 라 베히오토 아카라 베트피 티프타게 타라카마 은혜 그 한나의 이게 한나의 그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네. 그모시네 말바 비히 바 에히 레트쿠포트 하야밈 타하르 한나 바탈레드 벤드크라 에티시모 시무엘키 야도나의 시일로 시일티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 이름처럼 기도를 이게 시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거든.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네. 켄티스 코르라누 베즈쿠타 그 그녀의 그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야. 한나의 그 이 의로움과 그 기도로 알콜 암카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백성 위에 쉐타 카벨렛 빌라테누 베타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샤바테누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마샤 아나크누 메박심 밀레파네카 당신 앞에서 구하는 모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테말레 미셸롯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주시고 레바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레토바 선한 길로 이루어주시고 우파카데누 베쿠데아트 예슈와 우리의 구원과 베라카밈 은혜와 자비를 미쉐메이쉐메이케데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자케누 레가델 바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브네이 바님 하카밈 지혜롭게 우네보님 지혜롭게 와베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롭고 분별 명철이 뛰어난 아이들로 기르게 하시고 이레야 엘로힘 아나쉐 에메제라코데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자라게 바도나이 네베힘 우 메이림 빛을 비춰주셔서 에타올람 바토라 우베마 심토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베콜 멜레켓 아보다 타보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시오. 디프코들라메츠 메스피님 레이슈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베제라코데셸 카마 카야마 라보다 아보라 테카 레 이라테카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 아보다 테카 당신을 섬기는 종들에게 무비클랄람 티트말레 라카미말 플로니 벤 플로니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베 이스쿨레이 파켓 베제라 코데셸 카야마 레아미드 도롯 베 이샤림 우 메브라힘 축복해 주시고 뭐 레만 심카 당신의 이름으로 이트바레 축복해 주시고 오드 이누본 당신의 지혜와 메시바 메시님 레라나님 아드 이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끔 해주십시오. 네, 타즈민 라헴 그들을 지우 카셰르 벨라우 라헴 하나님이 합당하게 리스켈 리로탐 야카드 키부츠 갈룻 모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 게울라 구원과 실레마 완전한 구원과 바 아갈라 우베즈만 카리브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셀라 이유 레라촌 임레이피 내 모든 입술의 말과 베기온 리비 내 마음의 묵상이 레파네카 당신 앞에 이에 쭈리 메고알리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신 당신 앞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이 묵상이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런. 이게 이제 트필라 리메콤 암시관 회막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이제 한나의 이름으로 한나가 여기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하니까 우리를 이곳에 모두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우리가 은혜 이곳 하나님 만나던 곳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내용. 여기는 이제 한나의 기도인데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야. 트팔레 칸나 베토말 알라츠 리비 바도나이 라마 칸나 바도나이 마사비 레비 기샤모 스마 리미슈와 테카 엔 카도시 바도나이 키엠 빌테카 엔 쭈르케 엘루힘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기도네. 알 타르부 타르부 드데 그보와 그보와 예제 아타 메헴 키엘
때 옷 아드나이 벨로 니트케누 알렐루트 캐시아트 보링 기보링 카틴 베닉샬림 아즈루 카얄 슈림 아레켄 미시카루 레빙 카델루 아드 앙카라 열대야 슈바 베라바트 가님 움랄라 아드나이 메밋 움 메카에 아무리 수월 야 아도나이 모리시 마시 마시필 아프메로멘 메킴 메아파르 달 마시포 야림 에비온 레오시 비엠 레디베 베키세 카보드 메칼렘 킬 아도나이 메투케이 에레스 베스 알레엠 테베 벨라글레이 하스탑 이슈모르 오르샤인 호시 이데무 킬로 데코아 드베르 이시 아도나 야카투 메레바바 라브 아샤마이 메레암 아도나 야딘 앱세이 아르츠 베 이텐 오즈 레 말코 바야렘 케렘 메시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하나.